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욕탐스런 한국사 담당하는 풍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러 운동들, 즉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이러한 그 국내에 있었던 운동들을 한번 살펴봤죠. 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한번 살을 붙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3.1운동 이후에 국내 민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그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력 양성 운동은 그 구한말의 그 애국개몽 운동 노선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실력을 키우자, 교육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식사능가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실력을 키우자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그 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물산 장려 운동, 두 번째가 밀립대 설립 운동, 세 번째가 문맹 퇴치 운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형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네,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그럼 왜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이 왜 전개되었느냐, 배경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바로 회사령의 폐지와 관세의 폐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요? 몇 년대예요? 1920년대죠. 그죠? 1920년대구나. 아, 이 시기는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가 시행되는 시기였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견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령을 폐지한다니까 민족 자본들이 지금 이 일본 자본과 지금 그냥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죠. 게다가 그들이 들고 오는 이제 물건들, 값싸고 질 좋은 그런 물건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관세가 없으면 그 조절 기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민족 자본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전개되느냐? 평양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앞에서 늘 강조했지만 국채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출발했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조만식 등이 이제 물산 장려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쭉 전이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도요, 뭐,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등의 어떤 구호가 나왔다라는 거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 그 한계가 뭐냐를 기억해 주세요. 자, 먼저, 민족 자본이 늘어난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상품 가격만 올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깎아줘도 다 팔리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기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이 상황에서 또 장사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게 웬 떡? 해서 가격을 또 올려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아, 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 그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활용해서 또 이게 챙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물가가 좀 올라가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거는 지금 자본가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비판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마감되는 것이죠. 자, 이 물산 장려 운동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자,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요, 배경 3.1운동 이후 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민족 지도자들이 조선교육회를 만들어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한 것이죠. 자, 그 전개를 보시면요. 먼저 조선 밀립대학 기성 준비회가 결성이 됩니다. 1922년도에. 그리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 아래 모금 운동이 전개가 돼요. 네.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모금운동이 전개됩니다. 모금운동 전개라. 모금운동 전개는 여러분들 구한말에 국채보상운동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국채보상운동에서도 바로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도 모금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도 또 일제의 벽을 넘지 못해요. 일제가 이 운동을 막습니다. 일제가 반응하죠. 불온사상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강연을 저지한다거나 참가자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한다거나 그러면서 결국은 경성제국대학 설립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 주도의 대학이 세워지는 것을 막겠다. 일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 계획을 지금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민립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물산양립 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도 지금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문맹퇴치 운동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맹퇴치 운동은 일제히 그 식민지 차별 교육 정책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문맹 상태에 놓였는데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이제 전개했던 그런 운동이 되겠죠.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로는요, 이 한글 보급 운동, 다른 말로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자 보급 운동이나 이 뒤에 나오는 분화로드 운동이나 모두 다 언론사가 좀 중심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던 그 언론사는 조선일보고요. 이 분화로드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사는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자 보급 운동, 한글 보급 운동은요, 이 조선일보에서 농촌개몽 문자보급운동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1920년대에 실력양성운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년대예요. 주로 20년대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물산양립운동, 민립대 설립운동, 그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얘기하는데 30년대까지 이어지는 운동이 있어요. 그 30년대에 전개된 운동이 바로 이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거예요. 브나로드 운동. 자, 동아일보가 1931년부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1920년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주고 그 선지에 딱 하나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브나로드 운동은 1930년대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아시죠? 네. 그래서 농촌 개몽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유명한 단체 있죠? 조선어학회 또 강연 활동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총독부와도 탄압 들어갑니다. 1935년부터 농촌 개몽 운동 전면 금지. 35년이면 이제 서서히 그 전쟁의 기운이 더욱더 절정에 이르기는 어떤 그런 시점. 이런 상황 속에서 농촌 개몽 운동이 어떤 그 한국인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막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이어지는 게 황국시민화 정책이 들어올 테니까. 자, 이런 어떤 그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한번 볼게요. 조선교육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24년에 개교한 관립대학으로 조선총독부가 서울에 설립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자 이를 저지하면서 한편으로 대학 설립의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런 내용 나왔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터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브나로드 운동.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브나로드. 그죠? 여기 보면 동아일보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 가자라는 뜻의 러시아 구호이다.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은 한글과 산수를 가르치는 학생 계몽대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 강연대, 여행 일기, 고향 통신, 생활 수기 등을 써서 신문사에 보내는 임무를 맡은 학생 기자대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브나로드 운동의 포스터도요, 처음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산 장려 운동 자료가 지금 처음 나왔네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에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하여 살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파괴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권리로 자유와 행복을 기대할 수가 있으며 또 참으로 사람다운 발전을 희망할 수가 있으리요. 우리 생활의 제일 조건은 곧 이 의식주의 문제, 즉 산업적 기초라. 이 산업적 기초가 파멸을 당하여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람다운 생활하지 못하고 사람다운 발전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지 아니한가.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우리는 이와 같은 연지에서 우리 조선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조선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왔죠. 자, 여기 바로 이제 조선물산 장려회 그 취지서입니다. 다음 이제 문맹태충동입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동아일보의 분화로도 운동인데 동아일보의 분화로도 운동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고향에는 조선문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 이가 얼마쯤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비위생적, 비보건적 상태에 있는가? 아마도 한 고을에 칠할 인민들은 문맹의 상태에 있고 구할 이상은 비위생적, 비보건적 상태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보려는가? 한 글자라도 가르치고 한 가지라도 개량시키려는가? 민중의 계몽자가 되고 민중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부유나라도 운동은 지금 선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점은 그런 거죠. 계층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예, 계몽의 대상으로 봐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전지적 시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그 민족주의 노선의 어떤 그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봤어요. 문맹퇴치 운동, 뭐 문자보급 운동, 저 물산장려 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 민족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도 있어요. 1920년대는요. 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입니다. 일단 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3.1운동 이후에요. 3.1운동과 사회주의는 직접적 연결이 없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이 사회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영향으로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이 60만세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가 주도했던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민족주의 진영이 도움을 줘요. 뭐였냐면, 예를 든다면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팜플렛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 세력에서 그런 걸 만드는데 그 장소를 제공한 게 어디냐면 천도교, 즉 민족주의 진영 쪽에서 그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사실은 이 사회주의 진영과 이 민족주의 진영은 사실 이게 하나로 융합될 수가 없는 쉽지 않은 그런 물과 불의 어떤 관계일 수 있는데 지금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두 세력들이 지금 서로 함께 손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뭔가 이를 도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큰 변화를 또 줄 거예요. 어쨌든 간에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 단체와 천도교 학생 단체가 거족적 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언제? 순종의 국장일. 자, 여러분들 3.1운동은 누구였죠? 고종입니다. 고종의 국장일이었고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국장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의의를 한번 보세요. 지금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연대 가능성이 보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협동전선 모색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그 결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6년도인데 그 다음에 27년도가 되면요, 드디어 굉장히 중요한 단체 하나 만들어지죠.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러분, 신민회 아니에요. 신민회는 구한말을 활동한 단체고요. 신간회입니다. 1927년도에 결성이 되었죠. 자,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었습니다. 이광수, 최린 등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얻었죠. 즉, 자치론자들.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민족주의 진영이 지금 분열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도 지금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일제가 이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뭔가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손을 잡게 됩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자의 연합 모색. 고 신간회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죠. 서로의 어떤 그 입장을 한번 맞춰본 거죠. 그게 뭐가 있냐면 조선민흥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우회 선언이 있습니다. 조선민흥회, 되네? 좌우가 만나서 되네? 정우회 선언, 그럼 한번 해보자.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 결과 신간회가 창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신간회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회주의를 배격하겠죠. 이 기회주의가 누구예요? 기회주의가 바로 이제 이광수 최린과 같은 자치론자들. 예, 이 자치론자들 지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활동을 보면요, 뭐 순회 강연회 연설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지원합니다. 왜냐면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어떤 그런 운동인데 신간에 지금 사회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지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해체가 돼요. 자, 해체되는 계기.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간회는 중요한데요. 신간회가 왜 해체가 됐냔 말이에요. 그 계기가 뭔냔 말이에요.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자, 신간회는 말이죠. 뭐냐면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그 진상 보고를 위한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려고 해요. 여기 이제 민중대회 사건이라는 건데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려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일본이 알아챈 거예요. 알아채가지고 엄청난 탄압을 가하는 그런 모습. 결국 실패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코민테른, 공산당 그 국제조직이라고 그랬죠. 코민테른에서 노선이 변화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1차 국공합작 기억나시죠? 예, 손잡아라, 괜찮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민족협동전선 해체하라고 합니다. 손 떼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주장합니다. 해체가 아닌 해소. 왠지 제가 앞간에 설명드렸죠? 해소는 새로운 어떤 조직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발전적 해체라는 것을 해소라고 하는 것이고 해체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 예, 해소. 근데 사실은 해체예요. 새로운 조직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이 신간을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신간의 해소에 있어가지고 신간회가 해체된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민중대회 사건, 즉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도에 전개되었는데요. 바로 이 통학열차에서 한일학생 간의 어떤 충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큰 싸움으로 전개되었던 그런 모습도 전국적 시위로까지 확장이 되었죠. 바로 여기에 이 신간회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죠.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은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 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뭐, 이런 것까지 알 건 없고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민흥회,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일부가 연합하여 1926년에 조직한 단체이다. 신간회가 창립되자 조선민흥회 회원 전원이 신간회에 가입하였다. 이런 얘기 나왔죠? 자, 정우회입니다. 1926년 사회주의 계열의 4개 단체를 해체한 후 연합하여 조직한 단체로 정우회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세력과의 제휴를 주장하였다. 자, 신간회 회원의 직업 구성비, 역시 농민들이 많네요. 노동자도 있고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해소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그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 때 그 구호를 한번 볼게요. 대한독립 만세. 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자. 대한독립운동가에 단결하라. 군대와 헌병을 철수하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체 납세를 거부하자. 일본 문화를 배척하자.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장료를 바치지 말자.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를,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의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본인 공장의 직공은 총파업을 얘기하고 있고요. 소장료 몰수, 소장료 내지 않자, 소장료 그 납부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노동운동과 지금 농민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60만세 운동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주고 나서 이게 60만세 운동인지 이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인지 이걸 알라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네. 왜냐면 이것만 갖고 그게 무슨 운동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당시 어떤 분위기 정도 알 수 있어도 이게 어느 운동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정우의 선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민족주의적 세력의 대두로 인하여 전개되는 정치적 운동의 경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적 과정의 한 형세인 이상 우리는 내년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할 수 없다. 자, 지금 민족주의 세력들이 막 대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 자체의 종래의 모든 소화병, 유치한 자세 이런 걸 지향하고 우리의 승리로의 구체적 진실을 위하여 현실적 모든 가능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한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하여서도 종래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좀 건강한 방향으로 한번 손잡아 보자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정우의 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조선민흥회 정우의 선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다. 라고 하는 흐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중적 사회운동도 한번 있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주로 1920년대에 지금 주로 많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왜냐면 1920년대가 그 이른바 그 문화통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 대중적 사회운동, 소년운동. 대표적인 인물 방정환, 천도교, 이게 다 소년운동과 연결됩니다. 어린이 발간, 또 어린이날도 제정이 됩니다. 아, 어린이날, 천도교와 관련이 있었군요. 아, 방정환과 관련이 있어요. 방정환이 천도교 그 교인이에요. 예, 아, 그런 거였군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년운동. 조선청년총동맹 1924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운동 근후에 신간이 자매했지 정말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예, 여성운동 이 근후에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똑같이 신간의 마찬가지로 좌우 합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시험이 잘 나온 게 형평운동이죠.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 어디서 출발하냐면 진주에서 출발합니다.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폐지를 주장했던 운동, 형평운동입니다.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형평운동, 이건 서술형으로 나와요.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계층과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백정입니다, 백정. 백정이 자신의 신분차별 폐지를 주장하는 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써놓으시면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형평운동. 정말 시험에 어렵진 않아요. 문제가요. 쉬워요. 근데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는 예, 그런 주제가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자, 이제 문화파트를 잠깐 넣어볼게요. 민족문화 수호운동입니다. 일제의 한국사 왜곡. 예, 한국사는 발전도 안 됐고 자율성도 없고 맨날 당파 싸우기만 하던 그런 아주 후진 역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이 있고 사회경제 사학이 있고 실증사학이 있어요.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 사학, 실증사학.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에서는 여러분들 이 정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박은식의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은 혼을 강조합니다.
신채호의 조선상공사 신채호는요 난가 사상을 중시합니다. 난가. 난가라고 하는 것은 화랑도, 호연지기 아주 뭐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다니면서 아주 막 호기롭게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인보의 조선사연구 정인보는 어를 강조합니다. 자 사회경제사학은요. 자 유물사관에 바탕을 두고 보편 법칙을 강조합니다.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사회경제사 아까 지금 여러분들 식민사관에서 정치되어 있다고 했죠. 정치사. 정체되어 있는 한국 역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역시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회경제사학이 이야기해 줄 수 있거든요. 즉 정체성론을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이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증사학입니다. 실증사학은 진단학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 역사를 실증적으로 바라보는 역사의 주관 개입 이거 원치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보자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국어 연구입니다. 아, 유명한 단체들이죠. 이 조선어 연구회와 조선어 학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선어 연구회에서는요, 가갸날 한글날을 드디어 제정했던 그런 조직이네요. 그리고 잡지 한글을 간행하고요. 요 한글은 뭐 조선어 학회에서도 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조선어 학회는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을 제정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사업은 못해요. 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중단됩니다.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였다. OX.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시도만 했지 편찬하지 못했어요. 왜요?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종교활동 한번 볼게요. 천도교는 개벽. 네, 개벽 나오면 딱 천도교. 그 구한말에 그 천도교의 기관지가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만세보라고 설명드렸죠? 일제강점기는 잡지개벽. 자 대종교는요 단군을 숭배하고요 중광단이라는 조직을 또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광단이 나중에 그 청산리 전투에 앞장섰던 부대 북로군정서를 또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들 있죠. 자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예, 구한말은 없었죠? 자 일제강점기 등장한 원불교 박중빈이 창시합니다. 어떤 세세한 운동을 전개하자 미신 타파 뭐 이런 거 하자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경향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천주교는 경향입니다. 천도교는 개벽, 천도교는 경향. 종교와 관련된 잡지나 또는 그 제목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론 활동 일제 탄압, 일장이 말소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송기정과 관련된 것이죠. 1940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어린이날.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죠. 그죠? 천도교 소년회가 1922년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1923년 5월 1일부터 매년 기념행사와 소년보호운동을 전개했다. 어린이날은 1927년부터 5월 첫째 일요일로 날짜가 변경되었다가 광복 직후인 1946년 5월 5일로 정해졌다. 자, 형평운동. 형은 저울을 의미한다. 형평운동은 백정들 자신이 사용했던 작업 도구인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운동이라는 의미가 담긴다. 네. 왜냐면 백정들이 이제 소우작부 대작부한테 그 저울 필요하잖아요. 그죠? 매끈매끈 이런 거. 그때 그 저울처럼 평등하게 사회를 만들자. 이제 이런 것들로 이름을 평평운동이라고 쓰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유물사관.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으로 역사 발전의 동인을 물적 토대에서 찾는 역사관이다. 역사는 생산관계에 따라 원시공동체에서 고대노예제, 중세봉건제, 근대자본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자, 중강단 마지막 1911년 만주 길림성에서 결성된 항일독립운동단체이다. 대종교도인 서일 등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조직하였다라는 거 중강단 나중에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금 형평운동 자료가 지금 나왔어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고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여 교육을 장려하고 우리도 참다운 인간으로 되고자 함이 본사의 주지이다.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은 어떠한 지위 압박을 받아왔던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선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급선무라고 설정하면 당연한 것이다. 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해서 비천하게 굴종하였던 자는 누구였는가? 아, 그것은 우리 백정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러한 비극에 대한 사회 태도는 어떠했는가? 소위 지식계층에 의한 압박과 멸시만이 있지 않았던가? 직업에 구별이 있다고 한다면 금수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신분차별 폐지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 신분제도는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차별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백남원의 그 조선봉건사회경제사를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회경제사학은 어떤 그 발전, 법칙, 보편 이런 단어를 지금 중점적으로 본다 그랬죠? 우리 조선 역사 발전의 전 과정은 가령 지리적인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 형태의 외형적 특징 등에서 다소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외관적인 이른바 특수성은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될 만큼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똑같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세계사적인 이론론적 역사 법칙에 의하여 다른 여러 민족과 거의 동일한 궤도의 발전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발전 과정에서 빠름과 느림의 정도, 문화에서 보이는 특별한 짙고 옅음은 결코 본질적인 특수성이 아니다. 일본이 맨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우리 일본 고대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주 후진적인 미개한 나라야.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물사관 사회주의 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Q&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가 만든 식민사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여파를 받은 것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수성과 부수성이 말미암은 바가 될 것이다. 한국은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그냥 부수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왜? 늘 대륙, 또 해양 세력 이런 어떤 그 중심 이게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중심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어떤 독자성 이런 게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민사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역사는 지금 후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떨어져 있는 어떤 너희들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일본이 지금 케어해 주는 거야. 일본이 지금 보호해 주는 거야. 감사해야지.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죠. 자,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손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네, 요즘 지워졌죠, 지금. 그죠? 일장기가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손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네, 자기가 이걸 과연 일장기를 갖고 달려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죠. 네, 여운형에게 가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네, 그랬거든요. 조선중앙일보, 이게 여운형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신문사.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었고 일장기 말소를 주도한 기자, 화가, 사장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죠. 기자들은 언론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석방되었고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탄압을 받아 전관되었고요. 동아일보는 10개월을 복관됐지만 조선중앙일보는 총독부의 압력과 신문사 내부의 문제 겹치 끝내 폐간하고 맙니다. 언론 통제, 언론 탄압이죠. 그죠? 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와 관계 깊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조선 동무들아 2,000만이나 두 발 벗고 두 팔 걷고 나오자. 우리 것 우리 힘 우리 제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쓰자.
뭔가요? 네, 물산정립 운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번 통감부의 방해 아니죠. 통감부는 구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 통감부의 방해입니다. 지금은 총독부, 뭐 뒤에는 총독부의 방해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일단 통감부 틀렸습니다.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전국적인 게 물산 장려 운동이잖아요. 지금 전국적인 모금 운동 전개한 것은 그 밀립대설립 운동 있죠? 틀렸고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죠. 이건 자본주의 국가를 위한 운동 아니냐 이거는. 회사령 제정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가 아니라 회사령을 폐지하는 것들을 계기로 해서 나온 것이죠. 일본에 진 국채를 갚기 위한 것은 이건 국채 보상 운동.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하였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 부인. 키워드죠, 이게? 바로 신간회입니다. 여기 대한 설명 옳은 것, 비밀결사. 아니에요. 이건 신민회입니다. 신간회는 공개단체입니다. 잡지 한글을 가능한 것은 조선어 연구회지요. 틀렸고요. 60만세 운동을 계획한 것, 60만세 운동 이후에 신간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획할 수가 없어요. 민주에 의한 직접 혁명을 추구하였다. 자, 민주에 의한 직접 혁명, 뭐, 이거는 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이런 것도 연결되겠죠? 틀렸고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였다. 그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였다. 정답은 5번. 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자, 다음 주장이 비판하고 있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적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 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 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 계급이 아닌가. 실상 저들 자본가 중산 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위협을 당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 엄연한 사실이 저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미사역으로서 동족 안에 있는 착취, 피척취에 상반하는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해버리고, 자, 이거예요, 지금요. 지금, 자본가들이 말이죠. 분명히 그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어떤 그 모순이 존재하는데, 대립이 존재하는데, 이 대립과 모순을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일면으로는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 배척을 말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외래의 경제적 정복 계급을 축출하여 신착취 계급으로서의 자기가 그에 대신하려는 것이다. 자본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록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서 외국 자본을 물러나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국내에 남아있는 자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과 이 모순은 여전히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운동은 뭐예요? 물산장려 운동이죠. 자, 그러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자,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민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요건 이제 국제보상 운동이죠. 대한매일신보 구한말 쪽 연결되니까 이거 지금 일제강점기 20년대예요. 틀렸습니다.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미신타파 등을 계몽하였다. 이건 이제 뭐 문맹퇴치 운동이라든지 또는 부우나라도 운동 그런 것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토사내용 부인회와 같은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참여했다. 토산품애용. 네, 이거 정답. 국산품애용 운동이잖아요. 물산장려 운동. 그죠? 계급투쟁 노선에 집착함으로써 민중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틀렸습니다. 학생운동이 대중적 차원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거는 뭐 60만세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이해와 고락을 희생할 것이다. 우리는 보수를 바라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상을 갖는 새로운 학생들을 보라. 그들은 명예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끓는 열과 성의에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회를 희생하였다 하지 않는다. 숨은 일꾼이 많아라. 참으로 민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민중을 대하라. 그리하여 민중의 계몽자가 되고 민중의 지도자가 되라. 자, 이게 지금 부나르도 운동이죠. 자, 이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의 사회 모습이에요. 제가
브이나르드 운동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해둬야 될 거 몇 년대인지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지금 실력 양성 운동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이 주로 1920년대 전개되었다고 해서 브이나르드 운동을 1920년대에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30년대입니다. 초반입니다. 조선어 연구회가 가기아나를 제정한 것은 20년대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조선어 학회가 조선어 강습회를 개최했던 네, 30년대 맞죠. 조선교육회가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이건 20년대. 틀렸고요.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과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것도 20년대. 진주에서 백정들의 주도로 형평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것도 20년대. 다 20년대. 그죠? 정답으로 해서 조선어학회 활동했던 30년대. 2번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판결문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고 허허는 다른 무슨 간부와 함께 친히 광주였대요. 아, 광주. 정황을 조사했다. 진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곡해하여 아직 해결되지 못하여 분개하고 피고 이관용, 홍명희, 조병옥 등과 당시 조선인 일반의 민족적 감정이 고조되어 사태 불온한 틈을 타서 당국 조치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보이라고 하여 1929년 10월 10일 경성부 광화문 등 25번지 피고 허헌의 사무소에서 무슨 검사위원장 권동진,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회합하여 광주 학생 사건에 관련하여 관원이 취한 조치를 비난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연설의 광고에 대한 경문을 인쇄 살포하고 청중을 모아 대로에서 공개 연설을 열고 계속하여 청중을 거느리고 시위운동을 감행하고자 모의했다.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더욱더 확산시켜가지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항쟁으로 다시 한번 퍼뜨리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어떤 단체가 되는 겁니까? 신간회가 되는 거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금 지원 확대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국외독립운동기지의 건설에 앞장선 것은 신민회예요. 틀렸습니다. 민족협동전선론을 주장하며 정우회선언을 발표했어요. 신간회가 발표했나요? 아니죠. 조선민흥회 정우회선언의 영향으로 신간회가 나온 거죠. 그죠? 민족의 단결과 기회주의 부인 등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신간회. 맞네요. 답 3번이네요. 전국청년단체 연합체인 조선청년총동맹의 결성에 기여했다. 이건 24년도고요. 신간은 27년도. 이전에 나왔으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물산장려운동을 자본가 기급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라고 공격하였다. 이것도 역시 물산장려운동도 신간회보다 이전에 1920년 초에 시행이 되었죠. 시기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의 주장이 제기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가는요 적극적으로 지금 제휴화제예요. 민족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제휴화제예요. 그런데 나는 소시민의 계량주의적 정치 집단으로 변질한 현재의 신간회는 무산계급의 투쟁력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노동자 투쟁과 농민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신간회를 해소하고 노동자는 노동조합으로 농민은 농민조합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해소 나왔네. 여기는 지금 손을 잡자. 여기는 해소하자.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얘기죠. 뭐 신간회가 조직되었겠죠. 자, 갑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비밀리에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은 여러분들 신간회보다 훨씬 이전. 네. 뭐 훨씬 이전이라면 공산당 창당한 시점은 1925년이고요. 그 다음에 신간은 192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시기예요. 틀렸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복을 위한 민중대회가 계획되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신간회가 흔들거리면서 사회주의 어떤 내부에서 어떤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2번이네요. 순종의 국장 이건 60만 세 운동이죠.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치권을 어쩌는 주장이 제기되어서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분열이 되었던 것이죠. 네, 이건 이전입니다. 틀렸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일부 사회주의자가 조선민흥회를 조직하였다. 자, 이것도 역시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이전이죠.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한번 답해 볼게요.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우리는 이와 같은 견제에서 우리 조선 사회 물사냥, 물사냥의 운동이네. 그죠? 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요. 위의 주장에 따라 전개된 민족 운동의 이름 물산장려 운동. 위 민족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죠. 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더 올랐죠. 그죠?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서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어떤 그런 현상.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비판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서술형까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국내 민족운동 또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 여러분들 이제 국외입니다. 1920년대 국외에서 어떤 활동, 뭐 무장투쟁이 주가 되겠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